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정말 큰 소식이 들려왔죠. 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발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바로 트레일러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부금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 일단은 풀떼기가 잘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잘 아는 크로셔 로드와 패러독스의 로고 뜨고요. 그리고 바로 도시 모습이 들어옵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경점이라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는 이트로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 들어가는데 일단 위쪽에 다리가 저렇게 천천히 지어지고 있는데요. 저것도 그냥 연출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다리를 우리가 딱 그으면은 그은 다리가 막 3분에 걸쳐서 천천히 지어진 시스템? 그건 좀 많이 에반데요. 자, 그리고 우리의 친구 로터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런 로터리에서 우리 기존 시티즈 스카이라인과 다르게 볼수 있는 특징 같은 경우는 예, 길을 연결했을 때요 가운데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완충 블럭? 요런 게 설치된다는 점인데 우리 기존에 연결하면은 요 가운데가 그냥 이제 땅으로 나오잖아요. 과연 이거를 연결했을 때 자동으로 요 가운데 지역이 만들어지는 뭔가 시스템이 있을지 아니면 요것도 그냥 미관상의 연출일지 요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This city has a story. 그리고 뭐 골목길 이거는 딱히 특별한 점 없어 보이고요. Envision a world created by you. 그리고 이렇게 건물에 이거 반사가 다른 쪽도 보시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기존 시티즈 스카이라인 같은 경우는 건물 유리창 반사가 그냥 똑같은 그거였습니다. 그냥 안에 그래픽을 넣어가지고 이 깡촌에서 유리 반사를 봐도 높은 건물이 보이고 그다음에 바다 위에서 봐도 높은 건물이 보이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과연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이 건물에 진짜로 주변 환경이 반사가 되도록 했을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뒤로 건물 올라가는 모습과 함께 건물 보이고 길 보이고 이거 여기도 반사를 좀 많이 신경 썼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보기엔 여기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항구가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봤을 때 배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 돼요.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종류의 배가 보이는데 원래 기존에 배 종류가 여객선 한 종류, 그 다음에 화물선 한 종류 두 개였죠. 나머지는 SS를 이용했는데 배 종류도 다양해진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건물들이 전부 다 기본으로 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스카이라인을 정말 예쁘게 꾸밀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Chance to shape the future. 그리고 이거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큰 변경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 당당하게 보여주고요. 그냥 겨울이 아니고 겨울에서 눈이 녹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꽃이 피었다가 넘어간 모습. 아무래도 이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계절 변화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눈맵이면 눈맵이고 뭐 여름맵이면 여름맵이고 계절 변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계절 변화가 들어가면은 야 훨씬 다양하게 도시의 모습도 보고 그에 맞는 개발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pand 그리고 way up 건물 올라가는 high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and 이거 bring life to your creations. 과연 어쩔지도 모르겠는데 고유건물 지으면은 주상공 건물 블럭 잡아서 넣어줄 때처럼 뭔가 좀 건물이 지어지는 그런 액션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바닥에 이거 반사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과연 이걸 해줄까? 너무 사양 많이 탈것 같은데 있어도 끌지도 모르겠네요. New 안 넣을 worlds 수도 to 있을 것 같고. explore and pursue. 그다음에 비행기 넣어주면서 공항 한번 살짝 보여주고 이렇게 건물 지어지는 건설 현장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직 게임이 개발 중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건설 쪽에서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쁜 Here. 다리, 그냥 길, You are the 지어지는 visionary. 건물들, 그리고 You are the creator. 이렇게 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이 싹 보이네요. 일단은 봤을 때 지금 시티즈 스카이라인에서는 구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픽은 좋아 보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물론 이게 진짜로 그대로 가져왔을 때의 얘기지만 사실 아마 이대로는 아마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트레일러다 보니까 조금 보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라는 생각을 들고요. 어차피 요 영상 맨 처음에 이거는 실제 게임플레이가 아닙니다라고 무스를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조금 우리를 그냥 기대만 가득하게 하려는 수작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거에 한반 정도만 나와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Make cities. 그리고 이렇게 시티즈 스카이라인 2 2023년 출시하면서 끝이 나네요. 뒤에는 별 내용 없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트레일러가 나왔고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DLC팔이만 하다가 갈줄 알았는데 2023년이라고 한거 보니까 일단은 월 정해지지 않았죠. 일단 2023년 말일 것 같고 사실 게임업계의 유구한 전통으로 봤을 때 2024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드디어 시티즈 스카이라인 2가 나온다는데 우리 모두 기대해 보자고요. 이러면 이제 슬슬 모드 정리는 안 해도 될것 같고 터질 일이 없으니까 출시된 DLC 정리 한번 싹 하고 시티즈 스카이라인 1을 보내줄 준비도 해야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티즈 스카이라인 2 오픈 트레일러 한번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편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너츠였습니다.